제주도가 올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껏 받아와 놓고 쓰지 못한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제주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확보한 국비 1,000억 원 가운데 쓰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한 잔액은 357억 원.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비도 전체 32억 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24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등 미진한 사업 추진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쓰지도 못하고 국가로 돌려줘야 하는 각종 사업비와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580억 원, 전년보다 100억 원 이상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매칭해서 따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뭐 역대급으로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해야 돼요.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뭐 조기 집행도 중요하고 예산이 그 해에 집행이 돼야만이 이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보조금뿐 아니라 지방 교부세 반납 규모도 역대급입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제주에 교부했던 보통 교부세 1,028억 원 가운데 78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보통 4월 정도에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정산 통보를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통보하지도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주도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 제주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제주도만의 또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주도는 반환금 규모가 큰 만큼 정부의 5년 동안 분할해서 반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84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1년 단년도에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좀 분할해서 감액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만 버릴 게 아니라 확보한 국비를 지역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내실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